나 캠핑입니다. 제가 오늘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운동. 조금 오면서도 벌써 땀을 이렇게 흘렸는데 아, 이 다른 운동보다 저는 이 운동이 참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무성무기, 그 칼 던지는 거 좀 보여드렸거든요. 제가 그 뭐 음식할 때도 그 칼을 쓰고 다른 뭐 작업할 때도 그 칼을 쓰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어. 그래서 이번에 그 쓰러기 나이프를 구매를 했습니다. 짠! 그리고 우리 특수부대에서는 그런 무성무기 해서 뭐 이런 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뭐 쇠젓가락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로 많이 이런 던지는 투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외국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쓰러기 나이프로 대회도 하더라고요. 이거는 일반 칼처럼 뭐 날이 그렇게 서 있진 않고 일단 던지기 좋게 양 날로 되어 있어요.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쓰러기 나이프 중에는 그 던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전을 줘서 이렇게 나가서 뭐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회전 있어요.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날라가요. 회전 스루잉과 무회전 스루잉이 있습니다. 네,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썩은 나무입니다. 썩은 나무에 던져서 맞춰볼게요. 한 바퀴만 돌아서 그 표적에 맞출 수 있는 이 회전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썩은 나무가 있거든요. 자, 여기 한번 던져볼게요. 몇 바퀴요? 어디 맞은 거야? 자, 이렇게 뭐 위험한 걸 던지는 거는 뭐 어린이들이나 철없는 어른들은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. 절대 이렇게 위험한 일이니까 이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잡혀가요 이거 잘못했다가는. 이렇게. 몇 번 했다고? 땀이 이렇게. 자, 이렇게 땀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저는 오늘 운동이 끝났고 캠핑은 오늘 안 할 겁니다. 모두들 조심하시고, 네. 뭐 집 밖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집에서 은하 캠핑 보시면서 네,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오늘 은하 캠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더워.